식품을 냉장고에 올바르게 보관하면 발암물질 형성을 최소화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발암물질은 잠재적으로 암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물질이며 일부 식품은 부적절하게 보관하거나 조리할 경우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발암물질 생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냉장고 온도를 최적으로 유지. 냉장고 온도를 화씨 40도 또는 섭씨 4도 이하로 설정합니다. 이 온도 범위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늦추고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조리된 식품의 안전한 보관. 조리된 식품은 즉시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준비 후 2시간 이내에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조리된 음식을 실온에 장시간 방치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비스페놀 A가 없는 보관 용기 사용. 비스페놀 A는 일부 플라스틱 용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며 잠재적으로 식품에 침출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려면 비스페놀 A가 없는 용기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교차 오염 방지. 해로운 박테리아나 오염 물질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날고기, 가금류, 해산물은 별도의 용기에 담아 냉장고 하단 선반에 보관하세요. 쟁반이나 밀봉된 백에 넣어 잠재적인 물방울을 잡으십시오. 다섯 번째, 과일과 채소를 적절하게 보관. 일부 과일과 채소는 자연적으로 소량의 에틸렌가스를 생성하여 부패를 가속화하고 잠재적으로 발암 물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숙성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에틸렌 생성 과일을 에틸렌에 민감한 과일 및 채소와 분리하여 보관하십시오. 여섯 번째, 타거나 너무 익힌 음식 제한. 음식을 고온에서 굽거나 조리하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및 다음 방향 족탄화 수소와 같은 발암 물질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형성을 최소화하려면 육류, 생선 및 가금류를 너무 익히거나 까맣게 태우는 것을 피하십시오. 일곱 번째, 안전한 굽기 기술 사용. 고기나 생선을 구울 계획이라면 먼저 양념에 재운 다음 약한 불을 사용하여 강한 열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줄이십시오. 이것은 HCM PAH 형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남은 음식 잘 보관하기.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더 빨리 식히고 재가열하세요. 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완전히 재가열하여 안전한 온도에 도달하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요령이 음식에서 발암물질 형성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건강한 생활 방식과 함께 균형 잡히고 다양한 식단이 전반적인 웰빙과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